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북미주 산업인대회에 참석하시고 토요 핵심에 이제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오력과 또 돌아오실 때까지 남은 일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고 진행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 하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런 머릿말과 같습니다. 첫머리죠. 승, 전개되어지는 부분. 전은 뭔가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결은 최종 결과, 바로 그 스토리가 끝맺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회복시키는 복음 귀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혈질이었죠. 이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기승전결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의 기승전까지는 꼭 갈릴리 바다와 같이 늘 요동치고 다혈질에다가 욱하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의 기승전을 넘어 그의 결론은 순교자로 삶을 마감했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다 간 것입니다. 가룟유다와 함께 배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분명히 출발을 같이 했지만 후회하냐 회개하냐 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냐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그가 극인 결과가 주어졌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들었던 그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부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갈급했던 스토리라면 후반전으로 가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전환점과 바로 그의 결론을 삶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하시고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 발견된 인생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 지역 자체가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 유대를 식민 통치하면서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 사람을 딱 세우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 중에 세리를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라는 직분 자체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매국노입니다. 나라 팔아놓은 놈.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딱 돼서 로마에게는 일부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취를 해서 그냥 인마이 포켓으로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인간아. 예, 그야말로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제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제가 세리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과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정결한 사람, 굉장히 멋진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쟁이처럼 키가 작았던 삭개오, 영혼의 나름대로 갈증도 있었고 어쨌든 유대인이지만 유대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 직업을 갖다 보니 늘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키가 너무 작은 이런 열등감과 외로움과 죄책감, 이것을 나름대로 내가 한번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볼까, 내가 한번 물질을 많이 모아봐서 이 물질의 힘을 벌려서 나름대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수확, 아무리 우리가 곱하고 더해도 많아진 것 같아도 가로밖에 있는 우리가 마이너스 하나 딱 붙여버리면 그 수는요 마이너스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곱하고 많이 더할수록 그쵸? 마이너스 되는 그 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도 역시 유대에 널리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경멸하는데 예수라는 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된다. 여기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 우리가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그냥 본능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인본제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구멍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예뻐하는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영적 존재 아니거든요. 짐승은 육신의 호흡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디 신방을 가니까 초신자분이 그 신방 테이블에 상에다 딱 기도 제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옛날 15년 키웠던 개가 뽀삐라서 제가 뽀삐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뽀삐 구원받게 해주세요.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 거기다가 영혼이 없어 뭐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이분 시험 드실까봐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나중에 차 한잔 하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슬퍼하지 말 것은 뽀삐가 지옥은 안 간다는 거. 예, 뭐 천국 안 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지옥도 안 가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아니 노아의 방주에 동물 다 태우지 않았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태우지 않았냐, 노아의 가족명도 타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방주 하면 구원, 그럼 동물도 구원 받는 존재 아니냐, 우리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 막 이러신 분들 계세요. 실제로 외국에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잖아요. 함께 그거 뭐 걔 때문에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자, 노아의 방주는 분명히 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같이 탄 게 아니라 희생제물, 예배드려지는 제물의 목적으로 태워진 거고 어떤 번식의 목적으로 탄 거지 사람과 함께 동등한 예배적 존재, 영혼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정권의 힘으로도 물질로도 채워주지 않는 그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외적으로 내적인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데 외적으로 너무 많은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키가 작아. 이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걸림돌이거든요. 삭개오는 이러한 걸림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리장이었으니까 다 알만한 사람 알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려진 인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역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강단의 베드로를 보더라도 남의 눈을 의식한 거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다 플러스로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도 그와 상관없이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 그 간절함과 같은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들 아무리 인파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지붕 뜯어내고 침상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문제와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존재다. 예, 그 존재임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결단과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신적인 전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평소의 결명과 이 비난의 손가락을 받는데 너무 익숙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그때 삭개오가 받은 그 감동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세상에 나왔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걸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삭개오를 회복시켰겠죠. 저 역시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자존감 제로. 제가 늘 예수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후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당 열심히 다녔을 때 그때가 사실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니거든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지지 않았을 때 저는 정말 자존감 완전 제로. 그뿐만 아니라 키도 작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어 목사님 화면에서 볼 때는 키 큰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작으세요? 너무 솔직하세요? 바로 얘기하세요? 네. 그래요. 155에서 153으로 줄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존감이 더 줄겠죠 뭐 앞으로 뭐. 뭐 목사라고 키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 땅을 기준으로 재면 저는 153. 그러나 하늘 위에서 재면은 저는 180보다 큰 사람 됩니다. 예, 여러분 모든 기준을 위를 바라보시고 기준을 위로 잡으시면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면 자존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거의 난쟁이 수준. 예, 오늘 삭개오도 키가 작았어요. 예, 나무 아래와 나무 위 그리고 우러러봄과 내려다봄.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장소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숨은 영적인 문제 등등등. 하나님께서는 개별 맞춤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오늘 우연이 아닌 거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미러라. 일부러 사실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여리고로 일부러 만나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늘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탈출했던 얘기,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살았던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 제가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종교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매주 안 발견돼요. 그리고 목사님과 믿음 좋은 중직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탈출하죠. 1년 동안. 행복하대요. 좋대요. 네, 너무 힘들어서 이럴 줄 알았죠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늦잠 자고요. 예, 뭐 주일학교 교사 하느라고 뭐 아침부터 뭐 막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일찍 섬기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 뿌리 뽑힌 나무가 금방 캡 죽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듯이 하나님 떠나는 시간 속에 모든 관계의 문제 또 개인의 이 심령의 문제들이 다 굵어지면서 결국 저는 1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 예,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 자신의 노력과 호기심으로 예수 만나보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 속에 삭개오를 발견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께 오게 된 거 또 한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 또 모태신앙이었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환경 따라 부모 따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몸부림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호기심으로 내가 뭔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초청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믿었습니까? 뭐 기도해서요. 뭐 영접해서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영접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불러주신 줄 여러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살짝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과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 직전에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물 떠난 물고기가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다음에 들어갈게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접은 그럼 제가 얘기하죠. 딩동딩동 빙고 준비 안 되셨으면 최고의 준비가 되신 겁니다. 얘기를 하죠. 내 준비가 필요 없거든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실 때 내가 꼭 8시 반에 와야지 진짜 와야지 이러지 않으세요. 8시 반에 시작하는 거 알고 편안하게 와서 찬양하셨죠. 막 열심히 결심하고 막 때리고 막 진짜 8시 반 맞는 거야? 진짜 8시 반에 오면 되는 거 이거 아니셨잖아요. 믿고 왔더니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열심과 그 노력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속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천천히 내려오지 나무 위인데 왜 이렇게 속히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 나무에서 그냥 내려오라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너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이제 내려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뤄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즉시 속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세 문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 세 문장을 보더라도 삭개오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강단 말씀에 가룬 유다 가장 큰 착각과 실수가 본인 스스로 죄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도 우리보다 더 양심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라는 장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회개라는 이 장치를 통해 베드로와 삭개오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당시 세례집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에 이미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유하겠다? 삭개오 있어서는 이건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학자 테레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집에 가서 대접받는 것, 그의 범죄의 공범으로 참여하는 거다.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추방이라는 관행이 널리 존재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요청에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유하여 하겠다. 정말 죄인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주인으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집이 있습니다. 둘 다 새 집입니다. 한 집은 빈 집이고 한 집은 주인이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똑같이 새 집인데 새롭게 지은 집인데 주인이 없는 집은 낡아요. 근데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집은 고장나면 고칠 것이고 더러우면 닦을 것이고 분명히 같은 집으로 출발해도 주인이 거하는 집과 주인이 없는 빈집은요. 이 노후되어지는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인 없는 심령으로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참 주인으로 우리 집에 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속에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누구는 이 축복을 놓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더라. 삭개오의 기쁨과 달리 무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삭개오의 그 티를 막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비판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나무에 올라갔을 때랑 내려왔을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러러보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겸손의 사랑과 플러스로 즉시로 속히 내려오는 그 삭개오의 순종이 멋진 구원의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발견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속히 내려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 이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학국에서 좀 특강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영접과 이 영접의 비밀을 결혼식과 결혼 생활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영접은 우리가 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접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도 결혼식은 했어요. 어제 했어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란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로 연결. 구원 한번 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삭개오가 맛보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격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52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속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이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만약에 네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네 배 보상. 사실 율법의 2배, 두 배로 보상하라는 그 보상 제도를 완전히 넘어선 거죠. 갑절로. 우리가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전에 안 보이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방에 머리카락이 엄청 잘 보이신 거 알죠? 얘야 머리카락 주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해계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해계는 단순히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길에서 유턴,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믿음의 액션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는 돌아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까지.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머리가 회개하고 가슴이 회개하고 돈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우리 경제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나의 죄성과 당연히 우리는 싸우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발견된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열등감 그리고 소유욕, 이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까지 모았던 그 재물, 그 재물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온전히 그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죄로 인한 부의 축척을 끊어버리겠어. 이제는 나는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는 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하나님 자녀가 된 변화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몰리온, 예,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늦으면은 저는 게으른 유전자야. 근데 내가 늦으면 너무 특별하게 오늘 특별히 바빴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것을 좋은 콘텐츠를 내가 도용했어. 그러면 나는 뛰어난 벤치마킹을 한 거고 너는 해서는 안 된 표절을 한 거야.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나에게는 너무 관대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가문이 30년, 40년 제사 문화 속에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저는 초등 때부터 전부치는 담당.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늘 그냥 연중행사.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일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우상이나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면서 아 이것이 내가 너무도 익숙했구나. 내 눈이 열리지 않았던 그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말 사단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 간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제사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다 되시죠? 예,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 어떠세요? 기다려줄게, 기도할게, 그럴 수 있어. 가족들한테는 어떠세요? 너는 왜 또 그 모양이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우리 그런다니까요. 가족들 앞에서는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고 제가 제일 힘들었고 갈등했던 부분. 왜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는데 왜 집에 왔을 때는 나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 변화된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갭을 줄여가고 있는 거지만 많이 좀 좁혀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을 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싸움도 붙어야 되고 내 자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에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인생으로 그의 삶의 표대가 아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바로 이 19장 앞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부러울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찾아와서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 청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 첫 시작이 분명히 갈급함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결과는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극과 극의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날마다 인생의 푯대가 바뀌어지는 믿음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의 생애가 그러자 나의 생애가 바뀌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에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어지고 말았다. 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중요해졌고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았다. 저는 이 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싫었던 게 더 싫어지고 좋았던 게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의 가치관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특징은 변화, 성장이죠. 그대로 멈춰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에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 기승전결 갈급했고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전환점을 기점으로 그의 결론은 이제 인생의 푯대 자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말씀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관, 경제관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인생의 기승전 갖고 사실 많이 비교하거든요. 쟤는 뭘 가졌어, 뭐가 잘났어, 뭐가 됐대. 우리는 인생의 기승전 갖고 계속 비교하거든요. 쟤는 저런데 나는 없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입니다, 결. 우리가 기승전 갖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론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갖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당히 선언해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이제는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원자폭탄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지만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바로 이 구원하는 이 생명의 빛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선언 자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기승전결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있는 인생은 절대로 그것이 때로는 육신적인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갈급함이 찾아오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는 유기, 갈급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갈급함을 줘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핵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삶처럼 예언의 성도님들 역시 복음이 주는 회복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승전 A. 기승전 A.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전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상관없다. 결론은 항상 A가 된다는 거예요.
그 A는 무엇이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거기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드라마 장르가 의학이든 범죄든 사극이든 모든 주인공들은 꼭 뭘 하죠? 꼭 연애를 해요. 사극도 그렇게 연애를 해요. 아주 질투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승전, 사랑. 이해 된다니까요. 자, 1번. 이것도 아멘입니까? 네. 연애들 하십시오. 네. 자, 그럼 영적으로. 우리 일본 드라마 보면 명언이나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기승전, 교훈. 이런 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기승전 나오셔야죠. 기승전 예수. 우리의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도 예수로 끝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 발견된 삭개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반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여리고를 귀엽고 들렸다가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이제는 불신자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빛을 들고 그 어둠의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반기의 표대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스타트만을 향한 하반기 전도운동 한 번 더 원 모어. 올해 한 번이라도 우리 예원의 성전에 이 뜰을 밟았던 새 가족도 있고 뭐 방문자도 있고 장결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새로운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연락해보고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름을 적어보고 적자생존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적어라, 적어보라. 예,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그런 대상자들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 또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도 취해 보시고 한번 더 찾아가시고 그런 손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반기 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역시 또 다른 사교를 찾는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4대 장막터를 마음껏 넓혀나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